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거었다는 말씀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일단 서천 선생님 글을 저희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왔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제목이 뭐예요? 어쨌든 수피였는데 뭐 이렇게 나무 심기 이런 정도로 기억하는데 이거 좀 세대가 더 높으면 또 못 배우셨을 수도 있고 저희 세대는 아는데 또 제 밑에는 또 모르더라고. 그 교과서에 빠져서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제 전화를 받고 성추문화재단이 어딘가 그랬는데 유다령 선생님 재단인 줄 알고 저는 반가웠습니다. 게다가 아까 이사장님이랑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그 유다령 선생님께서 서예를 잘 하셨는데 그 중학교 때 그 김규신 선생이 양정 중학교 있을 때 너가 가서 나무나시고 그래가지고 그 농가 공부하라고 그러셨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게다가 저희들은 아직도 이제 김규신 선생 그 무교회주의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 와서 이제 한국 현대 철학사 할 때 김규신 선생이 꼭 낍니다. 아, 그래서 우리 아까 연구원도 저 얘기하는데 바로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함석헌 선생이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제 고백을 하자면 사실 한두 살 때 대학 3학년 때입니다. 함석헌 선생이 장대 강의를 하셨어요. 명동에서 YWCA 그러면서 장자의 제유편 정치란 에브레드로 가다 그거 주장하는 제유편 그 강의를 함석헌 선생이 했습니다. 그 제유편이 영어로 번역할 때는 그 우리 비틀즈 노래처럼 Let it be로 번역이 되는 장이에요. 왓슨이 그렇게 번역했습니까? 그 챕터 Let it be에요. 내버려둬. 요즘 어른공주 만화 하는 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Let it go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Let it be가 아니라 Let it go로 네. 어른 노래가 유행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강의료가 비쌌어요. 짜장면 값이 됐다고. 짜장면 값이 그때 한 2,000원, 1,500원 할 텐데 아 그래서 야 짜장면이냐 강이냐 하다가 강의 한번 듣고 그 다음부터 짜장면을 선택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내려오다가 명동 또 내려오다가 빠진 곳은 막 일본과 같은 많아가지고 그럴 때 옆에서 걸어가면서 흰머리 휘날리는 거 졸졸 쫓아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최근 들어서 뭐 함석헌 선생님 관한 글을 다시 다았다고 많이 끝냈어야 되는데 못 끝냈어요. 그 전에 제가 끝낸 게 고유섭이라는 한국 현대 최초의 미학자가 있습니다. 그분 책을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야나기문의 요시라는 사람이랑 비교하고 중국 사람 강요웨이 아시죠? 무술정변 때 그 사람도 또 서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유섭, 야나기문의 요시 미안합니다. 제가 강요웨이, 야나기문의 요시, 고유섭 이렇게 비교했는데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개성에서 그야말로 개성에 있었거든요. 박물관장, 개성 박물관장으로 그때 많이 오가고 했다고. 워낙 지금 인천이었어요. 인천이었습니다. 요즘 인천에서도 그 우연상이 제정돼서 그 관련 글 쓰는 사람들한테 상금으로 1,000만 원씩 주고 뭐 그러더라고요. 저랑 같이 서해 이론서 번역한 정현수 박사분이 작년에 탔어요. 또 뭐 제가 관장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참 좋은 인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가 이렇게 그 성찬 유다령 선생이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저 우리 유 선생님 연락받고 처음 알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특히 두 번째가 이런 좋은 기회에 이렇게 참 어렵게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마주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특히
저희 대학원에도 그렇습니다. 좀 퇴직하신 분이 가끔 이제 아예 과정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꽤 계세요. 젊어서 아이고 저 먹고 사느라고 사업했지만 나 정말 이거 공부하고 싶었어 그래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태도를 보면 정말 그 오히려 젊은 학생들한테 이제 모범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렇게 배움에 궁지를 하는데 젊은 애들은 그냥 뭐 어떻게 때우려고 하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정말 놀라죠. 이번에도 한 분 정말 퇴직하실 나이인데 석사로 박사도 어렸다고 석사로 들어오셨는데 너무 성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괜히 면구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아예 이해하시려면 평생 하시려면 차라리 원도 공부하시라 그래가지고 한문 공부도 막 하고 한자는 쓸 줄 아는데 이제 한문 읽는다는 게 기술이니까 또 이 문법이 필요하고 하니까 같이 하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하다못해 신부님도 오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저 스님이 박사과정으로 들어오셨어요. 전에 한 10년 전에 석사를 하시고 연락이 없었는데 이번에 거의 지금 70 넘으셨는데 박사로 비구니 스님이세요. 그 제가 알기로는 저 대구 저 풍천육시 집안이에요. 외가 쪽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집에서도 떠오르 했대요. 아주 고집센 걸로. 그러니 그 오빠가 하는 얘기가 그 고집센 년 역시 중대서 이러더라고. 이제 얘기를 나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분이 또 박사과정 그 나이에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대신 컴퓨터를 하나도 못하시니까 매번 조교한테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조교도 아주 기꺼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모범이 되시는데 그 대구서부터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아직은 이제 얼굴 못 뵀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뵐 건데 그 혜인 스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제 어르신들 뵙는 게 어색하지 않다는 거 따라서 마음도 없고 편하게 즐기시고 하고 싶은 말씀 언제든지 해주시고 제가 젊은 학생들한테도 그럽니다. 언제든지 제 말 끊어도 됩니다. 저 제가 찾아가요. 선생님이 하는 짓이 자기 줄거리 찾아가는 게 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 언제든지 끊으셔도 돼요. 특히 우리 젊은 학생들이 질문 같은 거 안 해서 제가 미리 선언을 합니다. 질문하려고 준비하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끊고 들어와. 그 대신 내가 찾아갈게. 걱정하지 마. 아이고 그렇게 해도 잘 안 하는데 어떡합니까?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예.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언제든지 뭐 끊고 들어오십시오. 그거 우리 서로 봐주기로 해요. 서로 봐주기로 합시다. 자꾸 너만 자꾸 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끼어들어오시면 제가 알아서 정리해서 나가고자 합니다. 뭐 지금 끼고 끼어들어오고 싶은 분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그리고 이번에 강의하는 분들도 다 들으세요? 사회적으로 들으시고 그러십니까? 많은 분이? 알아요. 그 박정원 선생님도 뭐 나이는 어리지만 친하고 한자경 선생님도 친합니다. 워낙 한자경 선생님도 재밌는 분이에요. 불교 강의를 재밌게 하고 또 얼마 전에 봤더니 제가 강릉에 율곡연구원장이랑 친해서 갔더니 율곡연구원에서도 이제 불교 강의를 하더라고요. 특강으로 한자경에서 모셨는데 제가 웃었어요. 이야 이제는 율곡선생 환영하는데도 불교를 뭐 강의할 수 있구나 그랬더니 아유 많이 바뀌었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율곡선생 젊어서 어머니 돌아왔을 때 출가했었잖아요. 네, 출가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우는 노자 도덕경도 율곡선생이 주의한 게 있어요. 대신 율곡 전집에서 빠졌어요. 왜냐하면 옛날식으로 얘기한다면 저 예 뭐 막스 그 공산당 서러움을 쓴 것 같아서 이거 전집에서 빼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빠져있지만 발굴이 돼서 이제 순어언니라는 식으로 번역이 한 두 사람에 의해서 됐어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율곡 선생 주회한 거 재밌어요. 아, 그거 참 재미있게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런 것도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그 율곡 선생이 노자를 보는지 이런 것도 재미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주석가들이 유학자 중에서 좀 폭넓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했어요.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모를 뿐입니다. 박세단 선생님도 뭐낸 거, 번역본 낸 거, 주례본 낸거 있고 다 그렇습니다. 뭐 하다못해 우리 퇴계랑 나이가 같죠. 남명조시 선생. 그분은 평생 변사 안 하고 저 경남도 남쪽에 진주에서 혼자 살았는데 그 남명이 바로 장자에 나온 남쪽 나라 아닙니까? 남극 아닙니까? 대붕이 큰 뜻을 품고 남쪽으로 날아간다 할때 남극으로 날아간다 할때 남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호를 장자로 썼는데 우리가 자꾸 이제 조선 후기에 오면서 딱딱해지는 거죠. 남명 선생은 장자에 대한 또 주도 있고 문장도 있습니다. 글도 있고. 근데 조선 초기만 해도 상당히 폭이 넓었어요. 서로 주장,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것저것 필요하고 막 쓰고. 그런데 조선 중후기 이후로 자꾸 좁아집니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좁아지는 건 아니죠. 물론 저도 그거 갖고 우리 제 또래 제 친구들이랑도 논쟁을 벌이기도 하는데, 나이 들으면 넓어져야 하는지 좁아져야 하는지 이걸 갖고 한 친구가 자기 좁아지겠다고 해가지고 한참 싸웠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봤더니 이 친구가 얘기하는 좁아짐이라는 게 그런 좁아짐이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하고 싶었던 거를 해야 되겠다는 좁아짐이었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도 함부로 안 만나고 뭐 자기가 할거뭐 부인이 반대하든 뭐든 그냥 무조건 해내서 얼마 전에 성주에 그 인문 아카데미라고 아주 저 도서관을 하나 졌습니다. 한옥으로. 본인이 건축가라서 한옥 건물로. 그런데 거기가 예쁘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의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다 서울서 다 꼬리 차 타고 내려오고 특히 연꽃 필 때는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마을이 차를 떼받을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또 일단 젊은 사람들이 일단 카페에서 호응을 해서 혹시 들어봤어요? 양림이라고? 찾아보면 다 대거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하는 좁음이라는 게 자기 뜻을 실천하겠다는 것이지 인생, 인간관계에서 굳게 생각하겠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또 아주 재미있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청주에서 이런 재단도 아닌데, 주로 지금 원장을 맡으신 분이 그리스 철학 전공자예요, 플라톤. 그래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니 하는 원전들을 읽는 인문 아카데미가 이제 3월 2일 날 이제 출범합니다. 제가 한국철학회 회장이라서 저거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하기로 했고, 참 어려운 사업이잖아요. 원전을 읽는다는 게. 근데 고집스럽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저도 참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전공자, 그리고 특히 번역자가 직접 얘기하니까 얼마나 분명하겠어요. 우리가 그냥 대강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전공자가 얘기하면 쉽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도 꼭 들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대학원생들한테, 야, 내 수업 듣지 마. 거기 가서 하라고. 제가 수업하기 싫어서. 예, 제발, 듣던 사람들 듣지 말고 거기 좀 가서 쭉 들으라고 지금 계속 이제 나눠주고 꼬시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정규 학점이 급하다 보니까 잘안 하는데 그건 아니다. 하다못해 뭐 칸트도 들어가 있고 너무 1년 내내 원전만 강의하는 그런 아카데미를 열었어요. 서울도 그걸 못했어요. 서울에서도 철학 아카데미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저번 주니까 제가 프로그램을 들어봤더니 기껏해봤자 이제 그리스어, 라틴어 공부하는 것 정도고 나머지는 약간 이제 시사적인 거, 시의적인 걸 하더라고. 그래서 정말 이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스러워서 그래도 마구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통화해서 그날 개원식에 올 사람들을 좀 도와달라 해서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인문 아카데미 양림 원장, 왜냐면 그 사람은 이제 하늘에 있잖아요. 멋있는 건물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특강 같은 거 서로 해주면 좋으니까 그렇게 하라.
그리고 또 변호사, 서울에서 변호사 하는데 그런데 목말라 하는 친구가 서울까지 오겠다는 거예요. 아예. 왜냐면 서울에 거기 독서 모임도 있으니 알아요. 네다섯 명이 변호사끼리 이제 공부모임 하는 거 아는데, 책 읽기 하는 거 아는데, 야, 이 양은 거기 가서 제대로 진짜 전문가 특강을 듣고 싶다 해가지고 서울까지 오기로 했습니다. 이제 일단 두 사람 온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그 지금 플라톤연구원 그 원장 송주대 교수였어요. 네, 그분한테 이제 보내주고 했습니다. 혹시 뭐 힘드시겠지만 송주까지 오시면 제가 짜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 맞아요. 제가 한 역할을 보니까 그 강사들 오는데 강사들 술 받아주는 거 있더라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여기까지 와주는데 참 그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원장 태도가 무겁게 나가자는 거예요. 가볍게 아니고. 참, 야, 그래서 한번 부려봐라. 제가 뭐라 안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너무 어렵다고 그러는데, 원전이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해석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원전이라는 게 그 사람도 직접 얘기한 건데, 그게 옛날은 아니고 그래서 이게 뭔 소리인가 잘 안 올 뿐이지. 정말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번역을 하고 오랫동안 생각했다면, 그 말이 쉽게 와야죠. 그거 그 사람들 말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려워지는 건 해석이 어려워지는 거겠죠. 저도 이제 그 원칙을 갖고 이제 접근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때 제 얘기 듣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언제든지 또 치고 들어오시죠.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해서 못 알아들으면 제가 모르는 거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고 젊은 학생들한테 얘기하니까 언제든지 치고 들어오십시오. 아니, 의외로 쉽고 간단한 건데 약간 어떤 걸 놓쳐서 또는 제가 설명을 못해서 아니 제가 빠뜨려서 잃어버리는 것도 있으니까 제발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재밌게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일단 요 책 읽기를 이제 다음 주부터 하면 딱 이제 그 커리큘럼이 됩니다. 우리 이제 윤 선생님이 그것까지 다 만들어서 오라고 해서 제가 왔어요. 사실은 제가 안 간다고 했는데 다 만들어오셨더라고. 주까지 주별로 딱 이거 딱 맞는다 이거 그 빼놓고도 못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안 그랬으면 저 진짜 안 왔습니다. 제가 뭐 두 시간 때문에 올 수 있는데 아예 제가 안 온다 저도 할 일 맞다 이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하면 딱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첫 강의는 또 정말 재미있을지어서 어떨지 몰라도 이게 두 가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아까 율곡 선생 얘기하는데 예. 양병설의 예, 제가 알기로는 그 구멍 성국필 선생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데 구멍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성공, 구멍, 율곡 이렇게 얘기하는데 4개의 조금이 있더라고요. 구멍 선생님이 양병설도 제가 볼 때는 이제 구멍이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율곡이 이제 그 양병설 씨만 이야기 나오는데 일단 제가 잘 모르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현재 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이제 율곡 학분이 너무 강조가 되는 바람에 그리고 중복되는 바람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학계에서도 퇴계자가 붙으면 뭐 프로젝트가 서너 개씩 되고 율곡학 프로젝트가 하나도 어려울 정도로 지금 이게 편향돼 있어요.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얘기한다면, TK 정권의 몫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쪽은 막 지원이 되는데, 이쪽은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론적인 사업, 또는 도덕률에 관해서는, 당연히 퇴계가 뭐 잘하셨습니까? 그쪽은 연구가 됐는데, 율곡 쪽, 오히려 현실적인 것, 그리고 그 어떤 국난을 타개하는 것,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고 김장생 이후로, 사계 선생 이후로 이렇게 이 맥락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아까 율곡 연구원장이랑 친하다 한 것도 사실은 무슨 선비 대상이라고 영규시에서 줘요. 그런데 제가 심사를 해서 아 거기 주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돈이 없어가지고 또 그러고 그런데 야 그거
상금 한 몇십만 원 받으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아가지고 한 제가 마련해서 잘 됐어요.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외로 물고 들어온 공자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학풍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어도 집회에서 비등비등하게 나오면 연구도 많이 돼야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다 아시는 얘기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탐구도 중요하지만 실천적인 탐구도 실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율곡 선생은 아무래도 실천 쪽으로 간 거죠. 그리고 이론적인 거 그것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 거고 아시겠습니까? 나이 차이가 한 스물 나는데 율곡 선생이 특이 선생 걸어서 찾아가잖아요. 걸어서 암동까지 가요. 찾아가서 우리 선생님 한 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걸어서 가요. 그 기록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고 그런데 이제 율곡 선생님 특이 선생님 그 산천 초목에 친구에서 사시는 건 좋은데 본인은 젊은 친구로서 아이 현실의 모순이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나서는 거죠. 그래서 신난 양병설 이런 것도 그 맥락에서 보면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최근 들어서는 이를테면 주자학도 사실은 많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자학 왜? 그게 바로 너무 이론적이잖아요. 그리고 개인의 도덕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사회 문제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혼자 해결할 게 아니라 여럿이 해결할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제 관점을 바꿔봐야죠. 그러니까 사실 도덕성을 강조할 때 속으면 안 돼요. 저요? 언제 제일 많이 믿겠는지 아세요? 여기 그쪽에 사시는 분이 있는지 몰라도 그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전에 또 성수대교 벌어졌을 때 제가 가장 짜증이 난 게 뭔지 아세요? 한 사흘까지는 아 뭐 구청장 나쁜 놈 뭐 누가 뭐 떼먹었어 나오다가 한 나흘쯤 지나면 늘 나오는 단어가 국민의 도덕적 불감증이래요. 안전불감증이라든가 뭐 근데 저는 그 삼풍이랑 저 성수대교 짓는데 돈 떼는 거 없거든요? 받은 거 없거든요? 근데 왜 이야기가 갑자기 커져요? 국민의 뭐, 이렇게 뭐가 커져? 분명히 잘못한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잘못한 놈한테 따져야지. 왜 저한테 따져요? 그럼 저한테 왜 죄책감을 느끼게 해요? 저 그거 선풍 부러지는데 저 조금 더 기반 걷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왜 우리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도덕적 불감증, 뭐 안전 불감증 왜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언어들을 희석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철학 공부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어려운 말로 하다 보면 이게 그거에 빠져서 희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얘기하는 거 보면 좀 얘기부터 해야죠. 하다 보면 그 금방 느낄 겁니다. 아주 쉬운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마음을 열어주세요. 현대사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나와 상대방이 의견이 다른 건 당연합니다. 정말 당연합니다. 그리고 다르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좁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왜? 이 시대는 바로 여러 자들이 여러 학파를 열고 제멋대로 떠들었거든요. 그리고 뭐가 옳은지 그런지도 몰라요. 우리 세대는 뭐가 있어요? 아빠 누른다한테 인사해야지. 이게 옳은 판단이죠? 그럼 이제 반대방이야. 왜 누른한테 인사해야 돼? 라고 물을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 사회 분위기에서는. 근데 여기서 당연히 묻는 거예요. 별의별, 이따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러니까 이 가치라는 게 어느 순간 이게 잡힌 거예요.
제 뭐 전공 지식으로 얘기한다면 한나라 때 이후부터 좀 이제 유학 독존에 유학이 잡혀 나가는 겁니다. 동중서 정도의 인물이 나서면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정말 백화제방, 100가지 꽃이 다 모두 피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가라고 표현했죠. 오늘날은 이제 교란 덕분에 말씀이지만. 현대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걸 이제 오픈 소사이어티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오픈 소사이어티라는 말을 철학적으로, 쉬운 단어지만 철학적으로 제시한 사람이 칼 포퍼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칼 포퍼라는 사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첫째, 플라톤. 둘째, 뭐 헤겔. 뭐 셋째, 마르크스예요. 어? 마르크스 싫어하는 건 뭐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왜 헤겔 들어갈까? 그것 좀 이상해. 특히 플라톤 들어가면 이거 야 웃긴다. 플라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또 나쁜 놈이라고 그러냐. 근데 나쁜 놈이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국가라는 걸 제시하면서 너무나도 자기 생각대로 고정적으로 그려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플라톤의 국가의 가족이 인정됩니까? 안 되잖아요. 남자 여자 때대로 만나고 애 낳고 타워서 보내고 스파르타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하지 마시고 스파르타식의 어떤 국가의 형태가 바로 플라톤이에요. 그걸 사실 루소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루소도 다섯 대 다 고아원 보냈잖아요. 저는 중학교 때 그 얘기 듣고 갖다 버리려고 뭐 이런 애들이 무슨 현대 교육학의 아버지요. 이거 애새끼도 못 키우면서 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편 보면 최근에 보다 보니까 플라톤적인 이상 때문에 그 국가가 키워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잘한 게 아니지만 어쨌든 보세요. 그래서 플라톤이 이렇게 다치게 사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해결 보세요. 해결을 보면 역사의 발전론을 얘기했었습니까? 딱딱 맞아서 연대별 발전. 그런데 그거를 똑같이 마르크스 받아들이니까 이거 이 사회를 다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도 아주 웃겨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에요. 야, 적이요? 적. is enemies. 적들이란 표현을 막 써. 이게 뭐 이런 게 좀 철학적이야? 이게. 그래서 다 읽어봤더니 이 사람도 과학 철학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픈 소사이어티가 되기 위한 조건, 그리고 철학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뭐겠습니까? 제가 웃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뭐겠습니까? 훌륭해서 논박 불가능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논박 가능하냐는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플라톤 얘기나 헤겔 얘기나 마르크스 얘기나 이 논박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뭐 그게 무슨 철학이냐라고 하면서 그 표준을 만들어낸 거예요. 뭐 그 사람 표현대로 한다면 오류 가능성. false가 틀린 거 아니에요. ability 가능성이니까. falsity 이런 새로운 말을 만들어가지고 오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류 가능성이 없는 거는 종교다 이거예요. 신화다 이겁니다. 아니, 다른 분이 이렇게 뭐 했다는데, 그거 따지면 안 되잖아요. 따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닫힌 사회에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요 우리가 할 이 제자백과 이 시절, 특히 노자장제 시절은 정말 열려 있었어요. 까는 게 있다 보여드릴게요. 서로 현실적으로 얼마나 까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서로가 옳다고 뿔을 대고 이렇게 밀고 그랬다 이겁니다. 따라서 저도 여기 우리 선생님들에게 뭐가 옳다니 절판한 대그런 사람이면 저거 여기 있으면 안 돼요. 특히 그 개방화되는 태도를 배우기 위해서 사실 노장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아니 노장만 옳다. 아니 안 돼. 노장대로 살았다가 사회가 잘 이루어지지. 지 멋대로 살면 지 혼자 살면 어떻게 해요? 사회는 어떻게 해요? 소는 누가 키워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자기가 태도를
작고 일단 열린 마음으로 하되, 이렇게 제가 학생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어느 학과 제일 마음에 들어? 그러면 젊은 학생들은 의외로 아직도 육아쪽이 훨씬 많아요. 친숙한 것도 그렇지만 애들 살살 꼬셔서 아야 너 네 부모님 말씀 듣기 싫잖아. 그래도 아 그럼 사회가 뭐가 돼요? 질서가 있어야지. 육아 좀 많아요. 아 정말입니다. 애들이 그냥 엉터리 아니에요. 그리고 이따가 보여드릴 잘 모르실 육아. 육아도 가끔가다 나와요. 가끔가다가. 그런 애들은 아예 그냥 종교적으로 자기 인형을 수술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 거죠. 아, 저 무과 좋아한다는 애들한테는 좀 짜장면 사주고 싶어요. 왜? 젊었을 때 그런 의지는 있어야지. 뭐 살다 보면 그게 됩니까? 그래도 그런 의지를 젊었을 때 갖는다는 것 자체가 참 예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유달영 선생님께서 약간 무과 같은 기질이 있으시네, 보니까. 진짜 무과 같은 기질이신 거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무교회주의의 어떤 그런 어떤 공산사회, 도우님에서 공산사회를 사실은 승천 선생님께서도 꿈꾼 거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 다 그거잖아요. 아! 말라고 제일 얘기할게요, 그러면. 아니, 막스 앵겔스 할 때 앵겔스 있잖아요. 걔한테 따집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야, 나 니가 얘기하는 저 공산사회가 어딨어? 근데 앵겔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무교주의자, 퀘이커 교도. 야, 그, 북미에 이사간 퀘이커 교도 있잖냐. 종교적 신념 때문에 이민을 간 퀘이커 교도 있잖냐. 왜? 시커먼 옷 입고 하얀 아이셔스에, 높은 모자 쓰고. 주로 나오면 한 대 딱 때리면 때리고 그냥 맞고 가만히 있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섭외 사람들이 딱 때리면 그냥 맞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 케이코 교도 아닙니까? 아직도 있죠. 그리고 비슷한 사람들이 에이미들 아니에요. 에이미. 에이미들 아직도 저도 많이 봤어요. 미국에 있을 때. 아직도 그 여학생들은 필트, 이게 긴 거, 옛날 그 치마 입고, 남학생들은 아직도 이렇게 와자스 꼭 입어야 되고, 뭐 이러고, 거기에 아직도 전기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가구는 정말 손으로 만들어서 이 비싸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도 때리면 맞고 그래야 되는 상태예요. 그 비폭력주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에이비스 같은 사람이 공산사회 얘기했더니 야, 퀘이커 교도들 있잖냐 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비종교적인 사람이 가장 종교적인 얘기로 대답을 하는 사설을 제가 전집에서 봤어요. 참 웃기더라고요, 그게. 그것처럼 이제 정말 마음에 드는 걸 찾아보시고 어떤 거가 아까 묵가들이 묵가들 좀 이따가 또 나옵니다. 자, 요거는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동양을 공부할 때입니다. 정말. 정말 동양을 공부할 때입니다. 제가 논쟁은 뒤로 하고, 현실만 말씀드릴게요. 서양철학을 공부한 그 수많은 교수들이 퇴직하면 다 동양철학 공부해요. 많이 보셨네요. 미치겠어요. 예. 독일에서 칸트 공부해가지고 평생 칸트 떠들다가 졸업할 때쯤 돼서 제대죠. 제대할 쯤 되면, 아이고, 동양고 공부한다고 사회교육 같은 공부하시고 이런 사람들 비슷한 거죠. 야, 그거 보고 저는 왜 그럴까? 그런 것도 해봤어요. 그게 단순히 뭐 수구 출신, 뭐 고향으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은 아닐 거예요. 뭔가 이 사회를 얘기하고 싶고, 나도 이해하고 싶고, 거기 대해서 그랬는데, 서양 철학 갖고는 이게 모자란 거예요. 그, 제가 현상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그저께 얘기입니다. 제가 근래 얘기해드린 게. 제가 한국 철학 회장을 맡고 있어서 회장님들의 어떤 영상 기록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다 만들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아주 적적이어가지고 이렇게 문장으로 책을 내자 그러신 분이 있어요. 송대현 선생님 알지? 예, 예. 그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문장을 쓰셨어. 쓰신 게 뭐냐면 이제는 동양의 언어로 말해야 됩니다. 분석 철학한 사람이야. 서양 철학이 완전히 분석 논리 짱인데 아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고
아,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해가지고 통화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논지 나가고요. 예.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동양이 어느 쪽 같습니까? 저 서양 사람들한테, 서양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동양이 어디 이게? 거기까지는 다행이죠. 중동이요. 예, 미들 이스트. 그 중동이에요. 그 아랍에 아랍. 그 저는 예전에 왜 뭐 아가사 크리스티 그렇지만 왜 오리엔탈 특급열차 했잖아요.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했는데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북경까지 오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스탄불에서 멈추더라고. 아직 기억나요. 저기 그 로마 페르미니 기차관에서 쭉을 가져있는데 카페트가 잘리더라고. 그래서 뭐야 이거 나요? 그래서 갔더니 이게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이건 승객도 카페트 딱 깔아주더라고. 이렇게 저 같은 사람 지나가면 안 된다고 해서 막고 그러더라고. 바로 오리엔탈이라는 뜻이 그게 달라요. 특히 이제 영국만 하더라도 옥스퍼드의 그 오리엔트 연구소 여기 불교하면 알 거예요. 불교 쪽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티벳 불교나 거기까지 한계인 거예요. 지금 미들아시아 중동 그리고 기껏 대학 티벳까지 오는 정도에서 머물고 많이 오면 인도까지.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요 파이스트입니다. 파이스트. 근데 미국 애들은 여기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도 이제 한국전 참전도 하고 그다음 중동도 갔지만 그래서 자기네들의 생각하는 오리엔트 할 때 각자의 경험이 있지만 그래도 많이 옵니다. 우리 쪽으로 많이 옵니다.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지도 펴놓고 미국 학생들한테 딱지 하나씩 줘서 자기가 생각하는 오리엔트 어디 찍어봐 그랬더니 의외로 그래도 이쪽 파이스트 많이 왔어요. 먼동쪽이죠. 우리는 극동, 그 다음 때는 극동이죠. 극동방송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극동인 거죠. 너무 먼 거지. 왜? 지도를 자꾸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걔네들 지도는 우리가 첫 번째 있잖아요. 태평양이 가운데 안 있고 태평양이 가에 있잖아요. 대서양이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파이스트로 느끼는데 부담이 없죠. 가장 오른쪽 끝이니까 지도사 애도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인식이 다릅니다. 서로 인식이 많이 달라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기억이 나서 꼭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 저 마인드가 어디 있습니까? 마인드가. 손으로 한번 가르쳐보세요. 마인드가. 여기에요? 여기에요? 어디? 마인드. 아, 이 마인드가 부족해. 또는 뭐 아,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해. 아이 마인드가 글러먹었어. 근데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여기라 생각하시는 분. 하나, 둘, 셋. 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좋습니다. 맞아요. 이게 뭐냐면 한국에서 마인드 하면 그거가 마음으로 번역되고 마음은 가슴을 가리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서양어에서 마인드는 가슴이 아니에요. 이거 브레인 쪽에 가요. 이게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인 거예요. 이게 이성이고 마인드, 이성, 뭐 누스, 그리스어로 다 통해요. 이쪽에요. 이쪽으로 안 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마인드를 갖고 자꾸 이 마인드를 얘기하니까 철학이 되면 안 되죠. 특히 서양 철학하는 사람들이 그냥 마음을 번역하고 했는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입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격화소양이지. 딴 데 가려운데 구두 신고 긁는 거예요. 이게 가려 죽겠는데 무조건 죽겠는데 긁어야 되는데 구두 신고 그것을 가려 시원합니까?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서양 학생들한테도 물었어요. 마인드가 어디요? 한 번도 빼놓고 없이 이거 일로 오는 놈 없어요. 조금 전에 이렇게 올려올 줄 아는데.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의 심, 한자식 심, 그 번역할 때 아예 두 개 다 넣어요. 마인드 슬래시 넣고 홀트 두 개를 다 넣어요. 이게 홍콩에 있는 애가 영어도 하고 중국도 하니까 걔가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거의.
문자 마인드 번역 하다가 아이씨 이거 안 돼 슬래시 마인드에서 두 개. 왜냐면 우리 저 마음에는 이성적 능력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단순히 이성적 능력이냐 아니죠. 공감의 능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슴이죠. 이거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가 뭐냐? 영어로 뭐 스마일 할 때 뭐 하면 안에 마일이 있으니까 뭐 얘기하는데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제일 멀대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약간 한국적인 문화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머리로 그게 옳다고 해서 진짜 네 마음까지 오냐? 그 얘기죠. 근데 우리는 계속 정말 이 여기까지 오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철학도 교통하고 이럴 때 바로 그런 면 때문에 사랑철학 하는 분들이 이 사랑철학에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것이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진짜 손 잡아주고 이렇게 진짜 동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특히 이제 노년의 삶이라는 것이 그것이 얼마큼 보장되느냐에 따라서 그 질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넘어가겠는데 어쨌든 오택동 때 중국이 현재의 영토를 자리 잡습니다. 중국 그게 안 컸어요. 청나라 말기 정도에는 컸어요. 그런데 티벳도 잡아먹고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커지는 건 정말 오택동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광개토모라고 재밌게 써놨는데 이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광개토모의 작업이 우리 대한민국까지 안 오길 희망할 뿐입니다. 계속. 저 티벳 그 승려들 진압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주로 이제 미국 쪽이나 이쪽 유럽에서 많이 틀어주죠. 우리나라도 잘 안 틀어주고 중국 눈치 보느라고 정말 아유 이게 진짜 그 빡빡 깎은 머리를 그 이 곰복으로 치니까 피가 튀는데 아유 못 봐주겠더라고. 아니 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머리카락이 있어서 예전에 저도 경찰한테 두드러 맞아봤지만 딱 맞으면 이 피가 터지지 않고 머리카락이 젖어요. 팍팍 안 돼요. 근데 머리 빡빡 깎은 스님들 머리 치니까 피가 즉각즉각 튀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그거 보면서 내가 아 참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잡아먹은 티벳입니다. 자 그럼 도양내에서는 편하냐? 아니에요. 도양내도 지겹습니다. 진행들끼리 또 싸우죠. 저 이거 아십니까? 우리 설사람 먹는 정로환이 왜 정로환인지 다 아시죠? 왜 원래 한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모르세요? 모르시구나. 아 저도 정로환 세대예요. 사냥할 때 정로환 꼭 이렇게 그 주머니에 두고 갔죠. 왜냐하면 뇌물 먹으면 설사하니까 정로환이 잘 들어요. 설사할 때 맞습니까? 속이 좋으신 분이네. 잘 듣습니다. 요즘 애들 먹으라고 안 먹어. 내면한다고. 당연히. 그래서 이 당 정도 나왔더라고. 근데 당정조차도 냉장하더라고. 부롱도 있으면 이런 거. 젊은 애들 먹으라고 안 먹어. 지사제 먹지. 그걸 왜 먹냐고. 차라리 그렇지 냉장한다고. 근데 그 정로환이 저희 시대 때는 어때? 저 사냥할 때 꼭 갖고 다녔어요. 사냥할 때. 물론 그때만 해도 제가 좀 민감했나 봐요. 이렇게. 그 뇌물 같은 거 먹으면 설사 바로 하더라고요. 산에서 설사하면 어떡합니까? 그거를 먹으면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일종의 지사제였죠. 근데 제가 대한민국에 정로환만 먹는 줄 알았더니 일본에 갔더니 이렇게 쓰더라고요. 러시아, 로소화를 정돈하기 위한 약인 거예요. 왜? 러시아 원정 나갔는데 애들이 군인들이 설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 개발 좀 해. 그래서 나온 게 정로환입니다. 그게 민망하니까 한자를 요즘 우린 이렇게 안 써요. 발열정제에다가 뭐 다른 걸로 쓰지 정복화 정자 안 써요. 그러나 일본 가서 사보세요. 딱 정복화 정제 러시아 러자 로서와 러자 딱 씁니다. 아실 것 같은데 저도 전에 정로환 좋아가지고 읽으면서 사왔는데 이거 못 모르고 같은 정로환 이 그게 나오더라고.
자, 이런 이 한국을 정벌해달라는 논리는 현대 들어오면서부터 있었습니다. 특히 90쪽에 아주 우리들이 그냥 지나갈 사람들 일본의 위대한 사상가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을 정벌하지 않고는 우리가 못 살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운 겁니다.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천행짜리의 그 정한문 주장하는 사람 이름이 있었던 게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게 일본은 자주 바뀌어요. 사기. 물론 이또 히로부미도 있었어요. 제가 기억나요. 그러니까 다 자주 바뀌더라고. 예, 그런 걸 모르고 공부하면 안 된다는 게 있죠. 아무 생각 없이 순수한 맥락, 말이 순수한 거지 순수한 게 아니라 그 무식한 거죠. 그거. 맥락을 모르니까. 자, 그러면 일본 애들은 어떻게 공부하셨느냐? 여기 뭐 오규소라이와 정략이 올리겠는데 고학파라고 합니다. 옛날 걸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걸 공부한다는 게 사실 그게 아니고 그 한 마디 더 할게요. 복고주의라는 게 정말 옛날로 돌아가자는 걸까요? 그거 결코 아닙니다.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고주의의 고는 과거에 있었던 이상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럼 내가 이 현실을 때려부시고 싶어. 그럼 거기에다 구체적인 예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해요? 과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해놓고 그 내용을 어떻게 넣든 간에 이름은 과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복고주의는 반드시 개혁주의자예요. 중국 전역사를 통해가지고 오늘이 제일 낫다 왜 개혁을 해요? 복고라는 건 현실을 때려부시자는 얘기지 과거 돌아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맥락으로 지금 큰일 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중국의 뭐 개혁론자 뭐 누구 다 복고를 얘기하지. 근데 이거 다 쉬워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미래가 이상적인 미래가 미래 있죠. 이상이 뭐 절대 정치를 발현이라든가 소문이라든가 시간적 순서에서 앞에 있는데 동양에서는 시간적 순서의 앞에 규정되는 걸 부정하잖아요. 시간 계속 가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있었던 어떤 특정한 시점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복고주의입니다. 자, 관점이 바뀌죠.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 고학파들이 어떻게 시작했느냐. 아이 주자 그거 너무 이제 한쪽으로만 그냥 심성이다 생각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덕성이나 얘기하고 너나 잘하세요. 네 도덕이나 기르세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서 차라리 공자맹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나옵니다. 이때 고는 바로 주자학을 뛰어넘어서 공자맹자의 언어로 돌아가보자 라는 뜻이에요. 이게 개혁인 거예요. 이게 이 중에는 이또 안자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있는데 뭐냐면 여기보다 약간 선배 정도 됩니다. 아니 공자가 대장, 맹자가 부대장, 부장으로 일본을 쳐다본다면 어떡하냐 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말을 못해요. 먹을 거래. 왜냐면 유학자잖아요. 가장 큰 유학자인데 공자맹자 저기 일본을 대표하는 유학자였는데 어떡할래? 쳐들어오면 라고 물으니까 대답 못하니까 말합니다. 야 이것들아 야 공자맹자가 쳐들어오면 당연히 싸워야지. 목을 잘라야지. 왜? 또 말은 또 웃겨. 그건 공자맹자의 뜻이 아니야. 평화주의가 아니야. 그 내가 알고 있는 공자맹자의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난 공자맹자 목을 치겠다. 이게 기본적인 고학파들의 생각인 거예요. 자기 생각이 분명히 있잖아요. 아까 얼뜻 말씀드린 그 제가 고유서 이전에 얘기한 야나기 문의요시라는 사람도 그 일제시대 때 그 글을 그대로 써요. 자기 선생한테 들었지만 그 이또 안자이가 그랬는데 말이야. 야,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쳐다보는 걸 좋아하겠냐? 조선 사람이 일본 쳐다보는 니네 일본 놈을 좋아하겠니? 마찬가지야. 따라서 일본 사람, 조선 사람 쳐다보는 걸 누가 봐주겠니? 라고 글을 씁니다. 그게 야나기 문의를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조선 사람이 일본 문자으로 시도한 것처럼 일본 사람 조선 시도록을 누가 받아들이겠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도 혼자 얘기하기 뭐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논어 같은 것도 새롭게 싹 해석을 해냅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약간 이게 관념적으로 말고. 그리고 이런 식의 책을 오기소에 논어징이라고 쓰는데 저 동양용이 또 봐요. 그래서 인용합니다. 직접. 그래서 저는 제일 신기한 게 동양용이 저 다산 강진에서 좀 어떻게 책을 구해서 샀나 하고 뭐 무슨 택배로 받아봤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아마존을 썼나 가능하겠더라고. 예전에 배편으로 다녔잖아요. 그게 강진이면 저 제일 편한데 예전에 그 서울 갈 때도 육로가 험하니까 이렇게 연안으로 다녔잖아요. 그래서 스님들 예전에 다닌 거 예전에 기억 보니까 부산서 이쪽 뭐 송강산 할 때 배 타고 이리로 가서 충무에서 하룻밤 자고 여기서 하룻밤 자고 거기 다 절기잖아요. 저는 하룻밤씩 잡아가지고 멀미 안 이렇게 돌아가더라고. 이렇게 제일 편한 길이니까 따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정혁이 재밌게도 그 당시 이제 먹이 떨어지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저기 낙지 먹으려고 오래 갈까 오징어 먹으려고 오래 갈까 그거 써놓고 있어요. 이게 먹물이 안 날라가고 버텨야 되는데 이게 낙지가 없을 때 어떻게 쓰냐, 낙지 게 좋냐, 오징어가 진짜 좋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바로 이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우리가 바로 이런 시대를 거쳐서 오늘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 거 공부한다고 해서 옛날에 머물러서는 편혹한댔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그러면 망하는 거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그렇게 얘기하면 혹시 또 이게 교회 다니신 분에게도 제가 또 친절한 발언을 해드려야지. 로마에 있던 선교사들이 북경에 와서 고전을 공부합니다. 주작도 공부하고 그 다음 이제 공자 논어도 공부합니다. 그 선교사들이 주작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냥 논어 공자를 좋아했을까요? 공자가 더 마음에 들었을 때 주자가 더 마음에 들었어. 왜요? 왜? 그게 더 중요한데 왜? 쉽게 익혀서 현실적. 네,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왜? 명령에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복종하면 부모한테 효도하고 부모님한테 충성하고 이러니까. 그 주자학의 기본이 뭡니까? 이 길은 어렵잖아요. 거기에 지금 얘기하신 것 비슷해요. 인격적인 게 어때 이거예요. 인격심.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런 게 없다 이거죠. 너무나도 인격적인 게 다 사라진다. 아! 근데 순자에도 가면 그게 성정지숙한 그게 많이 나오던데요. 아재정신, 여러 가지. 어떻게 이게 성경하고 비슷하게 비치되고. 어디에? 성경에? 예, 순자. 아, 예. 순자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그러면. 자, 뭐냐면, 인격신이라고 할 때 인격을 자꾸 뭐 인격이 훌륭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데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인격이라는 건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성격화라는 얘기거든요. 여기 나이 들으시니까 알겠네. 허장강. 허장강 모르지? 허장강이 우리 시대 때 제일 유명했던 성격화 배우 아닙니까? 그 아들이 누구죠? 허준호 알아? 허준호는 알죠. 허준호 아버지. 만약에 카페도 타고 성격화. 허장강만 나오면 영화 재밌었잖아요. 건달 안 나오니까. 그때 성격파라는 게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께서도 성격파라는 얘기예요. 화낼 때 화내고, 아이 봐줄 때 봐주고, 아이 확 가는 거야 이게 허장강처럼. 이런 게 그 인격신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주자의 유학에는 인격적인 개념이 너무 없다 이거예요. 맹맹하다 이거예요. 그건 이해하시겠죠, 금방. 뭐 태극이 막 나오고 이상한 이가 나오고 뭐 기가 나오고 이론적이잖아요. 또 이 신부들은 그게 싫었어. 그게 싫어요. 그게 아유 그거는 우리들이 얘기하는 야훼가 아니요. 예? 우리들이 얘기하는 하느님이 아니라 상제가 아니야. 그 사람들이 다 번역한 거예요. 상제라는 말도 다 공부해가지고 원어를 찾아낸 거예요. 마크 리치 이런 사람들이.
너무 제 말을 잘 들어줘서 고생님이 하나 해볼게. 아, 이게 자꾸 너무 잘 들으시면 내가 자꾸 말이 많아져. 안 돼, 지금. 기록을 좀 하시면서 저희들은 초보기 때문에 이해하기에. 그럴까요? 네. 좀 써주시면서 설명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럴게요. 저기, 개인 얘기 파고. 그 절도산 성지에 갔더니, 그 마테오 리치가 쓴 천주 시리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딱 어디, 그 유리판 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봤는데, 체크가 뭐 박장대서 그랬어요. 물론 한자로 돼, 한 번도 돼 있는데, 어떤 부분, 왜 그 부분을 열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중심 부분이래서 그걸 해놨는지. 옛날 얘기지만. 요즘은 저 버스 정류장에다 가면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써 있죠. 여기서 묻습니다. 유학자들이야. 내가 때 똥범자 꾸미자들 공자 명자 다 알고 다 알아. 이래 하다못해 종류학용 논해서 내가 알 정도인데 나한테 지금 성교한다고 하면서 믿으면 지옥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면 시안이 맥힐 것 같아? 안 맥히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 그거랑 불교랑 뭐가 차이겠어? 나 불교 싫어해. 불교 가면 어떡할 거야? 당연하죠. 믿으면 그만 가고 뭐 이렇게 시야이 다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오를 지금 경전을 공부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지만 뭐라고 하겠습니까? 믿으면 뭐고 안 믿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믿으면 뭐 안 믿으면 뭐. 자극 유학자들 그 당시에 관료들이죠. 그 지배층이죠. 이 사람들을 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 신부들이 맨 처음에 나가사키로 가요. 나가사키 짬뽕 만드는데 거기 가서 있다 보니까 자꾸 얘들이 얘기하는 일본에서 얘기하는 게 왜 근데 중국에서는 안 받아줬어? 그러니까 그래요? 씨, 안 되겠어. 마카오 통해가지고 이제 북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나가사키부터 먼저 가요. 그 당시에 항로가 그쪽이 더 먼저였거든요. 거기가 네덜란드가 점령하고 있어서 열어줬으니까 뭐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작지일 것 같아요. 이 여러 선생님들처럼 빡시는 사람들이야. 공부 좀 했고 근데 설득을 하려고 덤비는 거예요. 나 그래 너 공부했어 나 공부했어 해가지고 논리로 이제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면 가장 화를 내겠어요. 그 당시 특히 공자가 제시한 유학자의 표준이 뭡니까? 그 예의 구체적인 형상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어떻게 나쁜 사람입니까? 군자. 크게요. 군자. 그 반대는? 소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웃겨요. 신즉 군자여 불신즉 소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웃으세요. 웃으시면 이해한 거예요. 바로. 저도 얼마나 아니 요즘 애들한테 그 얘기가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으면 군자여 안 믿으면 소인이다. 이거요 정말로 진짜 논어를 띈 사람이에요. 정말로 논어를 확실히 띈 사람이죠. 저요 공식석상에서 얘기합니다. 위험한 발언이지만 만약에 공자가 군자와 소인이라는 도덕적인 표준을 제시하지 않은 그냥 전통적인 유학자였다면 나는 논어를 불태워버리겠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논의 핵심은 그 군자와 소인이란 새로운 표준을 마련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안 살면 넌 소인이고 계속 보세요. 너 그렇게 잘하면 돼? 너 소인다 하지 마. 군자 크게 살아요.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그때는 하다못해 계급적인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공자 자신도 천하게 태어났죠. 뭐 아버지 누가 자기 아버지라고 계속 그냥 주장하다가 간신히 인정을 받는 눈 만드는 게 공자고 그리고 본인이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 별거 다 해. 왜냐면 예전에 뭐 쉽게 해서 아니 나 자동차 바퀴도 갈아봤고 가 해봐. 나 다 할 줄 알아. 이런 식의 또 예, 반응도 보입니다. 이게 많이 고생하면서 많이 해봤다 이거죠. 아까 얘기하신 그
뭐 예 이런 것도 다 자기가 해봤다 이거죠. 남 안 시켜봤다 이거지. 야 사람팔이로 노스에 가러 다 알아듣는다 이거죠. 이거 못 알아듣게 이거 사람팔이 어렸을 때 아우 제사를 지내려면 제일 힘든 게 우리 아니에요. 그냥 가서 막 윤 좀 나게 와 어른들이 딱 가면 사람팔이로 이게 싹 해서 반짝반짝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요즘 뭐 목기 쓰죠. 사람팔이 가르라고 해봐 그거 녹이 다 떨어지나. 그 다 아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런 표준들.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원류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논어다 이거예요. 그 논어 보면 되지. 왜 논어에 대한 해석 때문에 왜 이렇게 골치가 아프냐 이거예요. 제가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죠. 해석이 더 어려워요. 그리고 해석을 아무튼 자식들 하나하고 또 너무 어려웠었어.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자는 정말 쉬워요. 이게 그 언어를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 그리고 그 자꾸 거기에 덧붙여진 권력, 이데올로기, 그 다음 뭐 옳고 그름. 이게 아주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 설명할게요. 제가 과거심을 봐요. 근데 논어 이 구절을 써라 라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도 아셔야 될 게 그냥 낸 거 아니에요. 현실 문제 냈어요. 쉽게 얘기해서 과거 주제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논어의 이거 뭐 저 군자와 소인의 구별을 삼풍사건과 결부해서 논설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나락하게 그 한 장 쓰는 거예요. 한 장 쓰다가 모자라면 저 옆으로도 막 쓰고 이게 빼곡하게 쓰고 요정한 걸 씻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읽어봤는데 얘가 잘 썼어. 장원 1등 논술이에요. 근데 이것의 해석의 방식의 정답, 기준을 주자학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학적인 이제 설명 방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 본성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해하기 이거 이해 못하고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여기 얘기하는 고학반이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거 버리고 본래의 순수하고 소박하고 원초적인 논어의 이해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이때 고학의 뜻이에요. 그게 옛날로.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고라는 게 그런 뜻이 본래 그 뜻으로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할 이 얘기도 그 하다못해 소박한 거가 주된 이야기입니다. 소박이란 말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처음으로 그게 바로 노제에 나옵니다. 소박, 우리가 쓴 소박이란 말의 어원은 노제예요. 그리고 이를테면 복귀,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 본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너 요즘 너 멀리 왔어. 우리 바깥사탕 영화 보면 그 경찰 해가지고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그 자살하면서 나 돌아갈래 그러지 않습니까? 그 복귀할래 그거예요. 순수한 내 마음으로, 소박한 내 마음으로 돌아갈래. 그 복귀라는 말 자체도 노자가 어근입니다. 이를테면 근데 선생님, 예. 그 하늘을 자꾸 많이 하늘이 벌어진다, 하늘이 이제 노한다. 근데 그걸 왜 느꼈죠? 제가 쭉 보니까 하늘이 벌어진 예는 없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한 데에 대한 답도 같이 하겠습니다. 순자는 그런 소리 안 하죠. 헛소리 다. 그게 순자식 성방식 아닙니까? 그리고 노자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늘이 뭐 사람 봐서 골라서 쓰나미 올 때 예쁜 사람 빼주고 나쁜 사람 죽이고 그래 안 그렇다 이거죠. 그 천지가 사랑을 갖는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가 노자의 천지 불인 인하지 않다는 시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순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순자도 분명히 공자의 제사입니다. 그것도 제가 쉽게 얘기하는 아까 예 얘기해 주셔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공자의 두 일이 있어요. 하나가 사랑의 길이 있고 하나가 이 제도의 길이 있습니다. 제도의 길이 있죠. 이렇게 설명한 사람 없어요. 정말 쉬워요. 아니 공자가 사랑한 얘기 있습니까? 야 너 열심히 그 제도를 배워서 이렇게 잘해. 그 제도는 주나라의 제도죠. 주로 얘기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 따라서 하면 사회가 안정될 거야. 분명한 표준들이 있어요. 기준들이. 근데 야 거기에 맹맹해 너무 빠진 게 많아. 그건 사랑이라 사랑하는 마음 아니에요.
야, 그 예를 하면 뭐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게 사랑하는 마음을 인이라고 했고, 아까 말씀하신 그랬던 그 제도적인 면을 예라고 하셨는데, 맹자는 사랑 쪽으로 선택을 했고, 순자는 제도 쪽으로 선택한 거예요, 예로. 그래서 순자에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예 아닙니까? 그리고 저 예가 딱딱해지면 법이 되지 않습니까? 예법. 그래서 법과가 누굽니까? 순자의 제자인 한비자님입니다. 그러니까 저 예가 세지면 저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저게. 그런데, 보세요. 뭐 성선설. 아이고, 내버려도 잘할 거요. 라고 사랑의 마음을 북돋아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도망간 마음을 찾아와. 방심, 수방심 찾아와. 이건 맹자의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자 선생님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선생님 얘기 들으면 그 당시는 순자가 이겼어요. 많은 이제 요즘은 이제 학자들은 아는데 순자가 이겼어요. 맹자 저 구석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세 사람의 작업에 의해서 맹자가 뜬 거예요. 공명이 된 거예요. 막 복권되는 거잖아요. 복권 끝에 이게 꺼져 있던 맹자가 한나라 때 양웅이라는 사람, 당나라 때 한유라는 사람,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자가 맹자가 오라라고 선언하는 순간 순자는 죽고 이제 맹자가 막 뜨는 거예요.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다못해 요즘은 아까 율곡 얘기했는데 율곡 선생이 오히려 순자 쪽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심하긴 해도 어쨌든 그 맥락으로 보면 이해는 가는 거예요. 왜 사회제도 아까 양명설 얘기했는데 제도가 없이는 저거 사람이 저렇게 안 된다. 제도가 사람 엉망이다 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판단도 나올 수 있어요. 요거에 딱 요거만 생각하시면 공자의 두 길입니다. 이게 뭐 저는 이런 식의 표현도 씁니다. 뒤는 물이고 밑은 칼이다. 이거예요. 물과 칼. 그런 의미를 많이 씁니다. 왜? 아유, 자식들 저 말 안 듣고 할 때 노상 야단을 친다고 돼요? 물처럼, 야, 이렇게 물에 속한들, 야, 그 아저씨. 봐주고, 이렇게, 그 물에, 사랑의 길인 거예요, 이게. 뭐,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고 하듯이. 근데 칼은 뭡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다. 정말, 남도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기회가 되면 더 길게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 맹자의 길, 성선의 길로 가면 학교를 짓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순자의 길, 성악의 길로 가면 감옥을 짓게 돼 있어요. 아주 쉬워요. 바로 결과물들인 거예요. 이게. 결과물도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말의 일반적인 속담에서, 아이고, 쟤는 미워도 사람 미워하지 마. 라는 거는 성선설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뭐, 쟤랑 사람이라고 구별 어떻게 돼요, 이게. 깜방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걔 뭐, 마음만 보내요? 안 되잖아. 뭐, 몸을 보내야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나쁜 놈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 처음부터 정말 잘 해야죠. 이게, 삐뚤어지기 전에. 아까 얘기한 대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기르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 우리